돌아 돌아 스피드 world 겹치듯 게임한 너의 bodyguard 매니 on fire 카보코로 출동 뻥뻥뻥 angry pop fight attack defense mode oh please uniclose 우리는 hello 카보 universe hello hello 나의 친구 카보 내 이름은 차탄! 나머지 스피너 찾기 대작전! 게다가 나쁜 사람이 스피너를 갖고 있어. 이상한 일도 계속 생기고. 이럴 때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 스피너 다섯 개를 모두 찾아서 다행이야. 갑옷! 역시 최고! 경호원이 필요해! 어? 너희 그 얘기 들었어? 내일 세계에서 제일 작은 무나리코 왕국의 여왕님이 오신다고. 당연히 알고 있지. 아빠가 여왕님 경호를 맡으셨거든. 매일 경호 훈련하신다고. 요즘은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들어. 신기한 건 왕국 사람들 빼고 여왕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이번에 처음으로 세상에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라나. 그래? 여왕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름다우실까? 우아하실까? 아니면 나이가 많으실까? 그거야 내일 보면 알겠지. 맞아. 여기는 관제탑. 여왕님이 타신 특별기가 방금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지금부터 여왕님 경화작전에 들어간다. 이제 여왕님이 나오실 거야.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연막이다! 당황하지 말고 연기를 날려버려! 다음은 계단차 후진! 자 형사님! 괴한들을 전부 체포했습니다! 잘했어! 이렇스! 경호 훈련 성공! 오빠, 언제 온다는 거야? 글쎄, 올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어? 백장님 너? 오셨어요? 저 사람이야? 첫인상은 별로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소. 뭐야, 보자마자 기분 나쁘게. 이 로봇도 작전에 사용됩니까? 아, 예, 물론입니다. 이걸 보니 한결 믿음이 가는군. 저 백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왜 여왕님을... 우리 모나리코 왕국은 세상에서 제일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왕국이요. 관광지로 개발하면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여왕은 자연이 파괴된다고 섬을 어린이와 동물들을 위한 섬으로 만들려 하오.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돈을 벌어야지, 돈을! 그렇죠. 아름다운 곳은 팍팍 개발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러면 그쪽 계획을 들어볼까요? 계획은 오늘 저녁! 경호를 담당한 경찰들이 저녁 식사를 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응?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유, 하필이면 오늘 왜? 아빠 왜 그러세요? 어제 경호 훈련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다는데 다들 배를 잡고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나 난리가 났대.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그러게요. 그렇다면
번개를 몰고 다니는 용의 전사 테루. 난 바람의 전사 빈. 다 덤비라고 그래. 난 죽어도 죽지 않는 불사조 피닉스. 내게 대충대충 나온다. 열정과 최선의 피버. 우와, 너희는 에반의 친구들 프라임 카봇? 맞다. 에반에게 차탄 네 이야기는 들었다. 그랬구나. 일단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여왕님을 지켜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여왕님이라고? 오호, 누군가를 지키는 거라면 자신 있지. 난 메카니멀 세계에서 호위무사였거든. 어서 타라. 훈련한 경찰들은 모두 병원에 있고, 대신 온 경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발 별일 없어라 제발. 여기는 관제탑. 응? 여왕님의 특별기가 활주로에 도착합니다. 아니, 벌써? 어? 저거 아니 저게 여왕님의 특별기라고? 세계에서 제일 응? 작은 나라라 비행기도 작은 것 같습니다. 하긴 말 되네. 모나리코 왕국의 오드리 여왕님이십니다. 어라? 어? 저 소녀가 여왕님이라고? 여왕님 치고는 너무 어리신데요? 내가 예뻐서 놀랐어요? 나를 처음 보면 거의 다 놀라곤 합니다. 자, 그만 놀라고 길을 안내하시오. 아, 네! 저희가 숙소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여왕님 출발하신다. 슬슬 진행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작전 개시. 어? 아니 이게 웬 거미줄? 이게 문도 안 열리잖아. 비상! 비상! 공들 따겠다! 비상! 태용사님! 여왕님이 탄 차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 안 돼! 우리가 한 발 늦었다. 테로, 피닉스! 빨리 여왕님을 구해줘! 걱정 마! 여왕님은 내가 지킨다! 그럼 부탁해! 나도 있다고! 윈드, 시작한다! 마그네틱 플러스! 테로 프라임 트랜스포메이션! 피닉스 프라임 트랜스포메이션! 거기서! 오빠! 너 그 깡통 로봇들이야! 깡통 로봇이라니 그게 뭡니까? 아,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거미 로봇 공격! 검술 때문에 날 수가 없잖아! 내가 도와줄게! 날카로운 손톱! 내일 건! 고마워, 테러! 천만에! 한 번 더! 내일 건! 이제 그 입을 막아주지! 얼음의 성공기! 리징 방! 모두게 막아! 막으라고! 이겼다! 난 처음 봐서 모르나 본데, 난 죽어도 죽지 않는 불사조 피닉스 프라임이라고! 불꽃 표창 파이어 대가! 뜨거워! 날카로운 손톱 에일콘! 테로! 여왕님 차가 떨어지잖아! 걱정 말라니까! 여왕님은 내가 지킨다고 했다!
마지막이다. 레이징 스톰! 여왕님, 괜찮으세요? 어? 혹시 여왕님? 맞아요. 오드리 여왕이에요. 그러는 그대는 누굽니까? 저는 차탄이라고... 경호원입니다. 경호원? 경호원 치곤 매우 작네요. 그리고 경호를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험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들이 나를 구해준 로봇이에요? 그게 사실은... 비밀이면 말 안 해도 돼요. 영화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많이 봐서 이해합니다. 고마워요, 날 구해줘서. 저도 영광입니다. 여왕님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테로! 말을 하면... 말하는 자동차 로봇이에요? 이런 첨단 기술로 경호를 하다니 영화에서 본 딱 그대로네요. 경호원, 그대도 수고했어요. 그리고 부러워요. 저런 로봇을 가지고 있다니. 가진 게 아니고 저랑 친구입니다. 친구? 참 좋은 말이네요. 나는 궁에서 혼자 자라 친구가 없는데. 아, 이렇게 손잡은 김에 우리도 친구합시다. 친구요? 저랑요? 왜, 내가 나이가 많아 싫으세요? 싫다뇨, 좋습니다. 기분 최고입니다. 여왕님 최고! 모나리코 왕국의 오드리 여왕을 납치하려던 그레고리 백작이 잡혔다고 합니다. 한편 여왕은 모나리코 왕국을 어린이와 동물과 자연이 함께하는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짜잔! 우와! 뉴스에 나온 오드리 여왕님이시네? 너 여왕님이랑 사진 찍은 거야? 당연하지.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건 비밀. 엄마가 또 새로운 자격증을 따셨어. 바로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자격증. 덕분에 엄마 친구네 가게에서 일하신대. 어? 근데 커피잔이 자꾸 없어진다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야겠어. 가봇! 커피잔 도둑을 잡으러 가자! 다 함께 엄마의 바리스타 일을 도와드리러 출동! 헬로 가봇 다음 이야기! 엄마는 바리스타!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 가봇!